공주마마. 사실인지요? 말해주세요. 오라버니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라고, 농을 하시는 거라고요. 마마. 제발! 제발!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오라버니께서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송구하옵니다, 마마. 마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 어찌 나를 떠보려 할 필요 없다. 하오시면 폐하의 와병을 알리신 것이. 그런 일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마마.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큰 피해라니요? 우연 황제 모욕설은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태자 마마 깨워서 고구려의 상황과 지리적 이점, 백제와의 밀약 등 몇몇 가지 이유로 잠시 오영수의 눈가림은 할 수 있었을지 몰랐어도 이는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의 유리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인지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막을 여지가 어디에도 없었느니라. 태자비 마마, 그간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국권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후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소 굴욕이 있더라도 시간을 번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왕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말씀이옵니까? 왕실이기에 더 과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소녀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태자비가 되면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눈먼 욕심이 조금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태자마마와 화합하시어 조금 더 멀리 볼 줄 알았습니다. 모두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태자비 마마. 하오나 저는 아버님의 딸입니다. 하여 저는 아버님의 그 죄를 갚으며 살 것입니다. 아버님 때문에 희생당한 공주마마의 아픔까지 갚으며 아버님 대신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옵니다. 쉽게 이루어질 화친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지금 또다시 월권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대왕 폐하와 태자마마께서 하셨어야 할 일이옵니다. 잘 생각해보거라. 그들이 왕이라는 이유로, 태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제르부 왕족이라는 이유로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는 더 있었느냐? 아버님, 어떤 일이든 책임은 무거운 법이다.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되는 법. 죄를 청하러 왔는가? 부름에 응했을 뿐 죄인이라 생각한 적은 없사옵니다. 죄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사옵니다. 짐의 허락 없이 군을 움직이는 것은 역무에 해당함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주군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어라를 무시하는 태도라 하신다면 어라의 그릇이 작은 거겠지요. 네 이놈! 내 몸이 선왕의 피를 이어받았다 하여 짐의 위에 올라서게 합니드냐? 적어도 왕실의 후손으로 태어나 백제의 기상은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사옵니까? 저런! 기상을 세우는 것이 곧 우리한테 패배해서 도망친 것이오! 패배한 적 없사옵니다. 조정과 후연이 우리를 외면했기에 군사를 돌렸을 뿐. 만약 조정에서 지원을 냈더라면 우리 백제는 한수 이북을 수복했을 것이며 그 영토는 평양성 아래까지 미쳤을 것이옵니다. 더하여 신라까지 우리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사옵니다. 다시 없는 기회를 조정 대신에 무능으로 날려버린 것이옵니다. 소신! 고구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들의 길을 꺾어드려 한 것이온데 이제 그 기회를 놓쳤사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라의 망설임과 조정 대신의 무능함이 불러올 패는 생각 이상으로 클 것이옵니다. 그것을 어찌 장담하오리까? 고구려는 불고대천의 원수인 후연과 손을 잡아 싸웁니다. 화친을 맺은 것이지요. 후연과 고구려가 화친을 맺은 것은 곧 고구려의 북방이 안정됨을 뜻하옵니다. 북방을 안정시킨 고구려는 이제 그 칼날을 우리 백제로 향할 것이옵니다. 소신의 죄를 물으려면 물으십시오. 알아? 그 전에 소신의 말이 들렸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공주님께서 궁을 나가셨다 하옵니다. 뭐라? 감주가? 예.
어? 아니 계신가? 그럼요, 장군. 진정 궁 밖으로 나가셨단 말인가? 자, 따라와라! 네. 네. 공주마마! 니들은 이쪽! 니들은 저쪽! 빨리 사전 매수해야 한다! 서둘러! 예! 말을 타면 저 멀리 갈 수 있을까? 마마. 마마 위험하옵니다. 마마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아직 말을 능숙하게 못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도성에서 멀리 갈 수 있단 말이냐? 대족장, 담덕이가 후연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합니다. 고구려의 공주를 내어주다니 드디어 담덕이 후연의 무릎을 꿇은 듯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피붙임마저 내주다니 이는 담덕이 또 한 번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고 절대 굴복할 줄을 모르던 놈이 이제 국익을 위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단 말이오. 담덕 그놈은 우리 말갈에게 더 큰 걸림돌이 된 것이오. 반드시 뽑아버리고 가야 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후연 태자 모용보 또한 우리와 생각이 같을 것이란 것. 혼인 동맹이니 자신이 직접 나설 수는 없을 것이고 분명 뭔가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터. 그렇겠지요. 풍발이 또한 담덕에게 이래를 갈고 있었습니다. 설지와 국경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어서 출발할 준비를 서두르시오. 예, 대족장. 가자. 예. 도련님! 도련님! 공주마마께서 찾아오셨사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공주마마? 도성을 떠나고 싶사옵니다. 고운 오라버니께서 도와주셔요. 지금 말씀이옵니까? 예, 당장요. 재물은 있으시옵니까? 재물요? 예. 마차를 빌리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집을 마련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사지을 땅도 필요할 테지요. 세상 모든 일에 재물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왕후마마께서 지니시던 폐물을 모두 내주셨습니다. 마마마께서? 공주님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뭐든 다 도와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마마마께서 아끼시던 가락지가 아니더냐.
도련님, 여기. 그 정도면 되올런지요? 이 정도면 한적한 시골에 오두막 한 채하고 작은 땅 정도는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걸 모두 처분해야 저 정도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많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재물이 떨어지면 저기 저 여인네와 같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하루 종일 농사를 짓거나 배를 짜거나 새끼를 꿔서 밥벌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마마마께서 주신 귀한 폐물들입니다. 이걸 다 팔아도 저렇게 남루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씀이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있고 자고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자꾸 드는데 재물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이지요. 허면 제가 그동안 먹고 입고 생활한 것은 다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백성들이 낸 것입니다. 백성들이 낸 것으로 그동안 공주님께서는 꽃처럼 귀하게 자라셨던 것입니다. 자자자 모두 듭시다. 술맛 한번 줬소이다. 아니 헌데 태자마마는 왜 안 입으시오? 태자마마께서는 신혈이 있으시오. 아 예 예 안타깝소. 허면 후연으로 함께 가신다는 약조는 못 지키시는 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하긴 아끼는 여동생이 이영말리 타국 땅으로 가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소. 봉발장군,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오. 아끼는 조카 딸을 이영말리 타국에 보내자니 이 심사가 뒤틀려서 술맛이 사약같이 쓰기만 하니 나도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 내일 떠나신다지요? 그렇소만. 먼 길 잘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하하, 취했구만. 잠깐. 요동성 때부터 봤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맷집 하나는 좋더이다. 고창 장군 보통이 넘으시오. 오, 농담이요 농담. 자 드시지요. 태자마마, 벌써 날이 밝았사옵니다. 이러다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무겁구려.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오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참으로 무거워.
아저씨 놈들이 떠나갈 준비를 시작했다 합니다요. 아니 그런데 풍벌이란 놈이 담주 공주님을 찾아뵈야 되겠다고 난리를 부린다 합니다요. 담주 공주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느냐? 예, 그게 저... 안 되겠다. 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태자마마. 내 지금 당장 풍발을 죽여 없애고 지금이라도 당당히 후연과의 일전을 치를 것이다. 이들은 담주를 내줄 수 없단 말이다. 아닙니다, 태자마마. 태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태자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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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면 협상을 깨겠단 말씀이시옵니까, 태자마마? 그렇소. 협상을 파기하시면 당초 약속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걸 잘 아시겠지요? 알고 있어. 아신다. 하면 보상 따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이는 후연과 고구려의 약속이며 황실과의 약조이기도 합니다. 어찌 이 어마어마한 약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하시는 겁니까? 후연에서 강요한 약조가 아니오. 뭐라? 후연에서 강요한 약조? 무슨 뜻이오?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단 얘기요. 내 지금 당장 이놈의 목을 베어 전쟁의 시작을 알리겠다. 내 대답이 되었는가? 각오가 되었다면 배거라. 하나, 그 대가는 더 참혹할 것이야. 무슨 일인가? 담주 공주님을 찾았습니다. 담주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하여 놀라서 달려온 길이거늘. 이렇게 절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오라버니,
여기 기억나십니까? 단주야. 오라버니께서 제게 꽃머리띠를 만들어주셨죠. 제 나이 7살 때요. 어릴 때처럼 꽃머리띠를 만들어주셔요. 혼인 예물로 그만한 선물은 없을 듯합니다. 오라버니께서 만들어주시는 화관을 쓰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신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담주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더 이상 눈물 짓지 마세요. 오늘만, 오늘만 이렇게 눈물을 보이마. 이 아픔을 가슴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내 너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야. 예, 꼭 그리 해주셔요. 오라버니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